Go.오셨습니다. 왜 댓글 안 올라가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화면 늘리는 게 없나? 아, 오늘 생일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렇게. 아, 제가 그 요즘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 4시간, 5시간마다 이게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가 있어요.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드레싱은 먹지 않아요. 아이고, 일단은 저기 제가 한 12시 반인가 1시쯤에 그 샐러드를 먹어가지고 지금 빨리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거 브이앱 끝나고 바로 이제 등 운동하러 가야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한 8시까지 한번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시에 아마 저희 컨텐츠가 또 하나 나갈 거예요.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한 컨텐츠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티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되게 재밌었던 컨텐츠여가지고 아무튼 근데 제가 휴대폰을 저기 대기실에 놔두고 와가지고 시간을 못 보네. 네, 아무튼 저 샐러드 좀 먹을게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안 되겠어요. 저 머리 커트하고 왔어요, 커트. 이제 파란색 카트가 보이는구나. Yes, blue hair.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 햄 먹으면 안 되는데? 햄 먹으면 안 돼. 햄 먹으면 안 돼. 자! 아,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보기가 힘들다. 이게. 그냥 이따 갈게요. 저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내가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여름도 좀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도 하다가 안 하다가 이거를 좀 반복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에 과거에 나약한 내 자신을 좀 깨부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적어도 5번, 6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이 좋은 식이섬유들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오른손에 볼 때려고 눈 윙크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아요.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 체지방 몇 프로냐고요? 저 이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가 체지방률이 1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한 7%까지 한번 빼보려고요. 7, 8한그 정도? 빼서 살 한번 그냥 쫙 빼고 싶어가지고 몸은 좀 이렇게 좋아지대. 근데 또 이렇게 막 크게는 못하고 이 카메라가 굉장히 가깝네. 샐러드 무슨 맛? 오리 훈제 플러스 야채 맛. 전과목 3개 틀리고 다 맞았다고. 멋있다. 멋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고 난 뒤부터 이제 열심히 컴퓨터만 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댓글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영어 읽기가 너무 힘들다. 피부 좋아지는 비결이요? 저도 예전에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뭐잘 나고 피부결도 피부결은 괜찮았는데 이제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옛날엔. 근데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자고. 이게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화장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 피부 상태는 어떤지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나이 애플 이즈 포이슨 애플 오랜만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약간 요즘의 삶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앞으로 걸어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러닝머신 타고 있는 느낌? 러닝머신? 계속 뛰긴 하는데 뭔가 제절인 것 같아.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공연을 못해서. 아니, 첫 번째가 아니, 다 똑같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미 여러분들을 실제로 볼수 있는 기회는 공연이나 뭐 콘서트나 아니면 뭐 컴백해서 이제 활동할 때나 팬미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약간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읽는 책 있냐고요? 읽는 책. 읽어야죠. 최근에 방필이님이랑 식사를 둘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가사는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참 남준이 형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피디님이랑 남준이 형 책을 진짜 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뭔가 탁구에 관심이 있었어 내가. 근데 평소에 잘 못해 안 했어. 그러다 근데 한번 읽었는데 탁구가 와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더 할래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근데 탁구를 그냥 관심도 없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해도 흥미가 없잖아요. 그냥 아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말로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이랑 거리를 좁히는 게
어렵대요. 그래도 뭐 가사 잘 쓰려면 읽어야지. 어쩌겠어. 이거는 그 뭐지? 콤부차. 콤부차 레몬 뭐야? 아무튼 그뭐 가루 있는데 그거 시켜가지고 이거 좋다길래 하루에 한두포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유, 오른손 저기 그만하세요.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거 맞나? 이거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양손으로도 이제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보는 관계로 7시 55분쯤 정도 되면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방송 종료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브가 참 신기한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지금 7시 반. 오케이. 배고파요? 지금까지 밥왜못 드셨어요? 얼른 밥 드세요. 11시까지 말안 하면 좀 운동 어떡해? 전 여러분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아니, 티저 나오니까 봐야지. 안 그러면 저 티저 안 봐주면 우리 멤버들이 섭섭한다고. 재밌게 봐주세요. 나 진짜 공연하고 싶다, 공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면역력, 이게 안 좋아지면 안 돼요. 마스크 항상 가지고 다니고. 레몬스터. 그냥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그죠? 활동이 없으니까. 일 같은 거를 나가면은 오고 가고 하면서 걷기도 하고, 뭐, 되게 움직일 그래도 틈은 있을 텐데, 집에 있으면 약간 좀 처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몸 관리는 틈틈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좀 자그만한 여러분들만의 홈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너튜브에서 운동을 주제로 다루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뭐야? 뭐지? 뭐 딱딱한 게 씹혔는데. 순간 인줄 알았네. 아무튼 운동 좀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좋아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되나? 가사 머리칼 자가 자기로 염색 아 스스로 염색했냐고요? 네 그냥 집에 예전에 제가 염색한 머리 있잖아요. 그때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사놨는데 잠시만 여기를 좀 옮겨도 될까요? 이쪽을 옮겨서 키보드? 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이 키보드가 여기 있니? 야, 맞자. 바로 나오네. 몇 가지 멜로디가 모르겠네. 모르겠다. 내가 다음에 라이브 올 때는 좀 팝송이나 뭐 노래 좀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드릴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 'At My Worst'라는 곡 아시나요? 그 Pink Sweat 노랜데. Until the very end. 짧게 한 소절 불러볼까요? 제가 그냥 요즘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Can I call you baby? Can you be my friend? Can you be my lover up until the very end? Let me show you love and no pretend. Sleep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giving in. 이건가? don't you worry, I'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뭐야?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Cause it's only you. 뭐야 이거? 죄송해요. 잘 몰라요. Somebody can know.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Cause it's only you. 뭐지? 이거 박자가 내가 모르는 건가? Let me show you love. Oh, I know pretend.
요즘 공연을 못 하니까. 뭐 갑자기 왜 몸이 으슬으슬 떨리지? 뭔가 긴장하면은 저 약간 추워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방금도 노래 부른다고 갑자기 몸의 체온이 약간 낮아졌어. 뭐 부른 노래 없나? 아, Fix You.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can't replace.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away. Could it be worse? 저는 목을 안 풀어가지고 소통하러 올라야 되는데 또 뭐 없나? 그냥 좀 부르기 쉬운 아주 간단한 노래. 오리고개 다 붙어가지고. 어! 잠시만. 하트. 하트. 7시 40분! 아, 시차는 약간 몸이 좀 달아올라야 돼요. 약간 목을 오래 풀던지. 노우 치킨. 이거 오리 훈제예요, 오리 훈제. 혹시나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중에 채식주의자 분들이 계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든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전 그걸 바라죠. 전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음악적으로는 훨씬 더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 근데 진짜 팝송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발음도 좀 교정할 겸 뭐가 있을까?
시차를 시차에 그게 있나? 내가 진짜 타자가 사자가 진짜 느리. 후 가사가 어떻게 되니? Feeling hypnotized by the words that you say. Don't let me just get in my head. 진짜 높네 이거. 내가 이런 노래 불렀다고? 너무 높다잉. 아, Still with you. 이게 나오나?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저걸 켜야 돼? 이게 저 이거 소리 어떻게 키는지 모르는데. Help me. 이거를 켜야 되나? 앗. 이거 아니네. 모르겠어요. 소리를 모르겠어요. 요요요요. 그냥 무반주로 불러야 돼. 와, 진짜. 가사를 알긴 아는데 그냥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눈물알이 멈춰서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Still with you. 어두운 밤 조명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더 익숙해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응?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또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그칠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여기까지 2절은 제가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잖아요 Still With You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노래 부를 때 진짜 긴장을 해가지고 막 자꾸 막 목을 잡는다 여러분 지금 몇 시? What time is now?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지금은 몇 시? 몇 시? 7시 51분 뭐야 6시 51분은 뭐 8시도 있잖아 51분 맞네 두 분이 7시 51분을 말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운동을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5 years 때 or 5 때. 저는 태영이 형의 태영이 형 5살 태영이 형 선택하겠습니다. 태영이 형이 다섯 명이면 약간 너무 빛나가지고 쳐다를 뭐 이게 똑바로 선글라스 있어야 될 것 같아. 태영이 형이 너무 잘생겨서 제 이 라이브가 재미는 없지만 재미는 없겠지만 전 재밌거든요 이렇게 어? 첫 점 나갔어 와 그래도 불과 한 며칠 전까지는 제가 살이 좀 왜 이래? 헤이 정신 차려 첫 점을 잡으란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제가 좀 살이 붙어있었는데 좀 열심히 살을 좀 빼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 저는 이 남은 오리고기 3점을 먹고
사이버 파피프는 뭐야? 방탄 사이퍼 파트 2. 이거구나. 누구 때문에? 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55분! 아쉽네. 이게 저는 뒤에 8시에 그거 없었으면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겠지만 제가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제가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제가 좀 Swing Night. 마지막. 여러분들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음료수를 좀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음료수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만간 또 이렇게 브이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늘은 오늘 제가 하늘을 못 봤네요. 내일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에게도 바라면서 오늘 이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소통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